수가 없어. 너무 서운해. 두 번째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함께 해줘요. 따릉따릉.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했습니다. 미국에서 요청한 블랙핑크 공연 준비를 못해서 잘렸다는 게 정설이죠,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아니, 미쳤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막걸리야, 토마토야, 세상에. 토마토 미안해요. 일본이고 미국이고 그냥 온데를 쏘다니면서 망신시키는 짓은 자기가 다 하면서 갑자기 웬 블랙핑크를 세상에. 블랙핑크는 이 양반들아 가만히 냅둬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세상에 블랙핑크를 운운하면서 사람을 순식간에 사퇴시키니? 이게 정말 블랙핑크 공연 때문일까? 어, 이건 아니라고 봐요. 도대체 누구 심기를 건드렸길래 이럴까 싶어. 내 말 맞죠? 뒤에서 몰라, 나 여기까지 말할래. 사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김태효 불화설이다, 김건희 입김설이다. 아니, 속삭이지 마시고 크게 얘기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김건희 얘기하신 거 맞죠? 아니, 언니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세상에, 나 말 나온 김에 그 사람 생각하면 있지. 열불이 막 솟구쳐서 속이 다 시끄러워. 그 사람 있죠? 도대체 왜 안 잡아가요, 정말? 아니, 세상에, 나 한마디만 해야겠어요. 오랜만이야, 명신아. 잊었을까봐 하는 말인데 넌 벌 받아야지.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아, 잠깐만, 지금 연진이 아니고 서준맘! 서준맘이에요? 어머, 내가 이래. 어, 서준맘이에요? 돌아왔어요? 어, 사실 그래. 외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워요. 나는 우리 아랫집 그냥 윗집이랑도 맨날 투닥이야. 눈물 콧물이야. 그만큼 어려운 게 외교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엄중한 역할을 그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잘랐잖아요? 윤모모 씨는 이미 100번은 넘게 잘렸어. 그냥 500번, 1000번을 잘라도 모자라 버려. 어? 세상에, 카리스마 장렬. 어머, 몰라, 그냥 말해버려. 나도 이제 못 참아. 세상에, 이런 말 했다고 나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이름은 말 안 했어요. 윤모모 씨, 퇴진하세요. 따릉따릉.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예요. 일본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에서 강제를 빼고 지원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외교부가 일본 대사 대리를 초치했습니다. 초치 뜻 아세요? 어머,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아, 일본 대사가 뭐라고 한지는 아세요? 어, 나는 있지. 이거 진짜 세상에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뉴스를 전해야 되는 역할로서 이 공사라는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케시마는, 어, 읽기도 싫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미친 거 아니니? 여기다가 뭐야? 아니, 외교부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는 말도 있죠? 세상에, 그것도 참 그래. 난 참 성에 안 차. 눈물 콧물이 쏙 나오게 홍꾸녕을 해야지. 왜 그렇게 못해요? 왜 유감 이렇게만 해요, 여러분? 그쵸? 너무 화나죠? 네, 나였으면 있지.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있죠? 그 공산지, 대사, 대리인지 앞에서 냅다 불러버려. 1절부터 5절까지 큰 소리로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힘차게 불러버려. 알죠? 가사 기절이잖아.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경상북도 울릉고, 음치야. 남면도 동일번지, 동경 132, 북위 37. 헤이, 세상에, 우리가 독도가 경도가 어디고 위도가 어딘지, 야, 외울 일이 뭐니? 독도에 대한 모든 그냥 기억부터 희극까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이 노래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죠? 딴 게 아니라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를 실어버리잖아? 애들 바로 깨우쳐버려. 진짜야? 이게 바로 역사교육이지 뭐니? 여러분 맞죠? 내 말 맞죠? 어머, 반응 기절. 너무 싸늘해. 이거 딴 얘기인데 있죠? 내가 독도는 우리 땅을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쳐봤는데 기절 초풍이잖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름에 맥주집부터 약국에 꽃집에 디저트집까지 온갖 가게가 그냥 이름이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게 뭔 일이니? 약국에다가 꽃집은 진짜 뭐... 기절? 이 정도야. 우리가 이 정도로 독도에 진심이다, 이 말이에요. 일본 너네들, 어디 카메라 어딨니? 일본 너네들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두고 봐. 기꾼형이 그냥 피딱지가 않도록 독도는 우리 땅을 힘차게 불러줄 테니까요. 와,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독도 당연히 우리 땅이죠. 감사하고 이제. 어머 잠깐만요. 나 전화 왔다. 어머. 어머 사장 언니. 어머 나 바쁘나 여기 집회. 어머. 어머 세상에 윤모 씨가 퇴진했어?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 어머. 짜란. 여러분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잖아. 기절이잖아. 세상에 미안해요. 놀래키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 얼른 이루어지길 바라는 내 마음으로다가 한번 기분 좋은 거짓말을 살짝 해봤어요. 미안해요. 세상에 이게 상상이나 꿈이 아니라 빨리 진짜 찐으로다가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기똥차게 열심히 한번 해봐요. 촛불국민 모두 모두 사랑해요. 따릉따릉.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고생해준 서준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